그래서 저희 오늘 NC스톱2 폭락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맞수한판에서 좀 깊게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신작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실망한다고 하죠. 아, 저희 주가가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젠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한날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조금 더 냉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고요. 코스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당히 쉽지 않은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만 두 분께서 또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 저희 김난부 대표께서는 회심의 반전 카드가 있다. 반전 카드가 있다? 예.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게임주 생태계의 변화를 적응을 해야 한다인지 적응을 잘 했다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남부 대표님, 네. 반전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은 반전 카드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사실. 예. 리니지 모바일, 리니지 모바일 2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NC소프트가 4년 동안 이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극비리에 개발을 했던 게임이 바로 리니지 W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정에 공개를 한 상황인데 마지막 반전의 카드가 리니지 W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사실상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NC소프트를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신규로 매수를 재야 되는 타이밍은 아직은 좀 체크가 여러 가지가 요소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지금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는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니지 W는 일단은 공개가 됐고요. 뭐 간밤에도 서버 오류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매출 순위에 있어서 카카오의 오딘을 뛰어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에 달렸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리니지라는 IP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은 첫 IP 게임이 바로 리니지 W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12개국 출시를 해놓고 나서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무료 다운로드 1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 국가에서 일본 제외하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운로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매출이 중요할 거고 린저씨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사실 카카오 오딘에 정착해서 지금 게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카카오 오딘이 또 리니지의 매출 순위를 떨어뜨리게 했던 경쟁사의 경쟁작이기 때문에 다시금 매출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NC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심의 카드다. 이렇게 좀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 순위에 있어서는 하루 이틀 정도 좀 지나봐야 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만 쪽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또 일본 같은 지역에서도 외산 게임에 대해서는 워낙에 배척을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인데 일본 쪽에서 과연 무료 다운로드나 매출 순위에 있어서 1위라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록들을 세우게 된다면 이 부분은 게임 업계의 생태계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메이드처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생태계에 다소 좀 뒤떨어지는 반응들을 NC소프트가 보여줬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에 있어서는 리니지 모바일과 리니지 모바일 2의 어떤 매출 공백들을 메워준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3, 4년 간의 먹거리를 좀 챙겼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NC소프트가 마지막 회심의 카드가 리니지 W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 시기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넉넉히 놓고 봐도 일주일이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로 매수 대응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러한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체크를 하시고 나서 좀 진입을 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수 대표님. 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길게 해주셔도 돼요. 제가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요. 왜요? 어제 게임하셨습니까? 예, 리니지 W 공개했으니까 해야죠. 아, 역시 찐이세요. 찐, 우리의 찐 전문가 민수 네. 대표님. 그리고 바로 FOMC가 바로 열려서 CNBC보다가 이야. 이 모양입니다. 예. 찐 예. 전문가님. 네,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뜨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예.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예. 되면은 어제 12시 오픈인데 접속하려고 했더니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한 1시 다 돼서 접속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뭐 똑같습니다. 캐릭터 선택하고 4종이 있고요. 남성, 여성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되나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예. 제가 잘한 요정 하고 들어가 봤는데 캐릭터와 이제 예전에 리니지 했을 때랑 좀 다른 게 그래도 좀 신경은 많이 썼다. 캐릭터 움직임이나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는데 제 느낌은 그냥 디아블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럴 거면 이번에 나온 디아블로 리저렉션 하지 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어제 계정 연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유저들이 반발이 좀 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 상점을 대충 보니까 많이 예전보다는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아, 다운됐어요. 예. 가격은 예. 그나마 그렇지만,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네. 이게 지금 네. 기조가 네. 우리가 그 게임을 해서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즉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그렇죠. 채굴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작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또 벌게 해주잖아요. Play to earn 방식인데. Earn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게임을 하면서 계속 돈을 쓰게 하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NC소프트 게임 쪽에서 NC소프트는 이제 철강화학 같은 전통 산업적으로 바뀌어 있다. 아. 네. 그리고 오히려 위메이드 같은 쪽은 아. 플랫폼 같은 이런 성장 쪽으로 바뀌어 있다. 아, 메타버스 같은. 예.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고요. 너무나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가 명확하게 되는데요. 네. 네. 전통 산업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매력이 아주 크진 않지만 앞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게임사로 만약에 관심을 이제 바꾼다면 NC소프트는 그 상대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부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예. 성과가 나와야 이제 그 정도에서 반응하는 정도라고 되는데 지금 뭐 다운로드 수나 매출 순위는 초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다 반짝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될까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제 관전 평가는 예. 그냥 제 100점 만점이라고 하게 되면 50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서 이게 좀 주가에도 그렇게 영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은 팔아야 됩니다. NC소프트는 파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를 사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추억이 많은 게임이죠. 그래서 우리 린저씨들한테 상당히 그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저 네. 소장님께서는 MZ세대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NC소프트는 아닙니다. 린저씨를 잡아야 되는데 예. 린저씨마저도 저희 같은 린저씨마저도 린저씨를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위 아재 아 아닙니다. 예. 예. 아재는 예.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왜냐하면 구매 능력에서 예, 봤을 그렇죠. 때는 조금 더 그 능력, 그 구매력을 이끌만한 요인들은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영자 리스크 같은 것도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여쭤볼까 했는데 네. 결론 이미 나와 버려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주가에 네.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천대유 관련해서 스캔들이 그렇죠.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도 공격적으로 공식 발언을 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주가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모처럼 만에 내놓은 신작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내놓는 데까지 한 3년에서 뭐 길면 5년 이상 걸리는 또 많은 그만한 자금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장에서의 평가가 원하는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3, 4년 동안 다른 게임의 신작이 나오기까지 매출 공백을 끌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진 것만은 뭐 자명한 것 같고요. 게임만으로도 다만 뭐 대주주의 어떤 그런 네. 리스크라든지 그런 예.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의 위축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럼 저희 김민수 대표님께서 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직접 게임을 해보시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1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손절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때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은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얼만큼 나오냐, 특히 매출 순위에 따라서 또 변동할 요인들은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를 또 반발 매수세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트렌드에 안 맞는 게임주 쪽으로 바뀌어 있는 흐름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카카오 게임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공교롭게도 빠지니까 매도, 올라가니까 매수, 이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죠. 네. 예. 예전부터 NC 소프트는 별로 안 좋아한 얘기로 욕 많이 먹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요.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아마 위메이드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어제 컨퍼런스 콜 나오고 그전부터도 카카오 게임즈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은 드렸는데 왜냐하면 카카오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과 NFT 기술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관심이 높은 쪽은 카카오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스템 쪽에서 나왔던 그 코인 쪽에서도 클레이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보라. 예. 네. 이런 쪽에서 벌써 카카오와 연결돼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카카오 게임즈의 영향력과 또 어제 나왔던 두 가지 흐름이 그겁니다. 비욘드 게임, 비욘드 글로벌. 그러니까 즉 게임을 넘어서서. 네, 게임도 넘어서고 예. 예, 전 세계로 가겠다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차기작은 다 글로벌 릴리즈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영역이 그만큼 넓죠. 반대로 NC소프트는 아직까지는 내수의 한계입니다. 내수 쪽으로만 한정적이었다고 하면 큰 차이가 있고요. 특히 비욘드 글로벌 이어서 비욘드 게임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넵튠이죠. 그리고 또 그 프렌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확대가 지금 나온 계획들을 보게 되면 NFT 적용이 과거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확대돼서 뭐 스포츠라든가 그리고 또 아이돌 같은 쪽까지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은 게임에 대한 영역보다는 좀 더 확대되는 의미가 크다란 쪽으로 물론 이 계획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만큼 카카오에 대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갖고 그와 함께 확장세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력과 어떤 변화들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네.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10만 원대 부분은 걸릴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저희 사실 그 게임의 대장주 지금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가 오히려 긴장해야 할 것 같다라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매력을 설파해 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그룹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반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투탑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일까요?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하고 본격적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김난부 대표께서는 네이버의 매력이 더 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카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공교롭게도 의견이 계속 갈려요. 너무 좋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매출 순위를 이번에는 뛰어넘었어요, 네이버를.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여전히 네이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지금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가 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기업을 가만히 놓고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하고 별도 재무제표가 네이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연결 재무제표 안에서 카카오가 이뤄냈던 그런 부분들이 별도 재무제표를 누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카카오게임즈가 워낙에 발군의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카카오게임즈는 시장에 상장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여전히 네이버가 조금은 더 저렴하지 않나.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저평가됐다. 네, 그런 저렴하다. 측면에서 네.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이버를 골라봤고요.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에서만 놓고 보면 플랫폼 규제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동남아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동남아 시장의 성장성이 이제 막 개방을 열기 시작해서 또 젊은 인구가 또 많다라는 것도 한 가지의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구 자체가 워낙에 또 많은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도 선제적으로 그러한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도 네이버가 자체적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창투사와 같은 그런 이제 수익을 뽑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또 그랩에 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투자를 했었고 다만 아쉽게도 이러한 성과가 한 1, 2년 전에 먼저 좀 터졌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 락다운에 걸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아예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었는데 이제야 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분위기가 동남아 시장도 코로나 확산세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동남아 시장이 정상화됐었을 때 그동안 뿌려놨던 씨를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도 네이버의 현재 주가는 조금은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이버의 투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카카오가 훨씬 매력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차별 포인트 얘기해 주세요. 인류 최대의 과제입니다. 네, 네이버냐 카카오냐. 맞아요. 네. 저도 네. 야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순이고 딱 비교를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네. 결론은 둘 다 좋습니다. 예. 좋은데 약간 엄마 아빠를 비교하자면 네이버는 약간 엄마 느낌? 약간 좀 푸근하다고 좀 아직까지는 빛을 발휘 못했지만 이제 집에서 내실을 다시는 이런 분들, 이런 어머님을 생각나게 하고요. 아빠 같은 이 카카오는 이제 막 밖에서 여러 가지를 하죠. 저축구들 하면서. 네네네. 네.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너무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신규 사업을 하고 확장하고 막 공격적이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남성의 강인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강인한 이미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해합니다. 그래. 잠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네, 좀 예, 이해해 주세요. 네, 오늘은 막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아닙니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예. 공격. 어차피 플랫폼 업체들의 가장 큰 기준은 좀 확장과 공격적인 흐름들에 그렇죠. 이어서 나오는 성과를 생각한다라고 되면 좀 더 카카오에 점수를 주고 싶은 입장이고요. 그게 이제 성과물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카카오는 이제 지주사처럼 변신하겠죠. 나머지 종목들이 밑으로 쭉 들어오면서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 20위 안에 카카오 단 회사가 벌써 3개 들어왔네요. 네. 네, 그만큼 카카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 이제 페이 예. 합치게 되면 시총이 50조가 넘어갑니다. 네. KB금융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예. 다 합쳐도 못 따라옵니다. 이 정도로 위상을 펼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결과와 성장세를 본다라고 되면 물론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좀 이 부분이 정체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계속 확장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는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되면 여전히 카카오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기조라고 하게 되면 1차로는 한 13만 원대가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지금 진행 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지만 지금 뭐 나오는 변화나 그리고 또 시장 환경에 따라서는 충분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가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탄력만 살아나면 좋겠죠. 맞습니다. 네. 그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주식을 사야 되라고 물어봤을 때 약 10년 전에는 무조건 삼성전자였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무조건 카카오였습니다. 네. 그런 만큼 왜 동의하시죠? 네. 뭐 사면 돼? 이러면 카카오 사. 네, 왜냐하면 틀림이 없는 주식이니까. 그랬는데 한 가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최근 나왔습니다. 정부의 규제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뼈아프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계속 이렇게 이번 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이 대선 전까지는 이런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게 되진 않을까? 정치적인 이슈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혹시 이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무시하고 소신 있게 가져갑니까? 네, 정치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예, 조금 예. 좀 두렵긴 하지만 예. 일단 정치적인 네, 정치 얘기라기보다는 네. 네,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 의견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다행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요. 네. 어디 그래. 지지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정말요? 네. 아마 하시겠습니까? 아니냐,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일단 정치인들의 성격은 약간 좀 뭐가 나오게 되면 두드려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모호한 부분들을 두드리느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어떤 뭐 여당이 집권하건 야당이 집권하건 일단은 내년에 변화가 나와서 다시 한 적어도 새 정부가 어느 정도 활동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규제 이슈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그 사이에라도 충분히 일단 성장세를 보이는 쪽으로는 연결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본격적인 정부 활동과 색깔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규제에 관련된 이슈는 좀 벗어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한번 매를 맞았다라는 네. 분석이십니다. 부대표님 네.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네. 지금 어쨌든 한 차례 이슈가 흘러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선배지 않습니까? 그쵸? 먼저 불려갔었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안에서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 나갔었던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전철들을 카카오가 밟아 나가지 않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쪽에서의 조금 더 활발한 투자 그리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그러한 정부 규제 이슈가 또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미 한 차례 지나간 이슈 지만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주가 조정에 또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을 한다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럴 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뭐 그런 의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정리하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네이버에 대한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이평선들이 주요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는 41만 4천 원인데 41만 원 부근에서 진입을 한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에 여러 번의 좀 저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 저항대를 어떤 식으로 뚫고 나가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1차 목표가는 45만 원 선 제시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처럼 21선 위로 올라탔는데 또다시 21선 회선에서 내려오게 됐었을 경우에 이번에 올라타기 전에 여러 번의 지지가 나타났었던 가격 39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39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 카카오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개파락 나왔던 부분들을 시도가 이제 목표로 들어가지 않나 싶기 때문에 지금 한 14만 원대 정도가 일단 1차 저항권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제조업체는 비용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반대되는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 플랫폼 업체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영향권이 나온다라고 되면 이 부분이 뒤늦게라도 발휘 된다라고 했었을 때 한 14만 원대 부근을 1차로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엔 뭐 15만 원대 중반대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이어지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신저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스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